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지금 이 콩나물콩을 물에 불려서 계속 여러 차례 하루에도 여러 차례 물을 지금 주었거든요. 예, 지금 4일차입니다. 4일 되니까 이렇게 지금 길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물을 주는 과정에서 이 천을 이렇게 덮어둔 검은 비닐과 천을 이렇게 벗겨서 물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머리가 콩 대가리가 지금 너무 파래졌어요. 원래 파란 콩은 아닌데, 그래서 이게 전남 곡성에서 친환경으로 농사 지은 콩나물 콩을 가지고 4일 동안 물을 계속 이렇게 줬더니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밑에 지금 올라오지 못한 콩은 썩게 됩니다. 물 계속 주더라도. 그래서 콩을 오늘 좀 솎아내 가지고 오늘 콩나물 국을 끓여볼 생각이고요. 뭐또 양이 되면은 다른 요리도 만들어 볼 텐데 일단 여기 한번 제가 이렇게 시장에 파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렇게 하려면 좀 며칠 더 둬야 되는데 지금 이 밑에 콩이 너무 많이 있어서 썩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솎아낼 생각입니다. 아주 길이가 너무 짧습니다. 짧지만 지금 너무 빽빽해서 좀 솎아내고 다시 물을 줘서 좀 나중엔 더 키워서 다음번에는 좀더 길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장에 이렇게 작은 콩나물 파는 곳은 없을 겁니다. 좀 이렇게 솎아내면 밑에 있는 콩들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발이 너무 짧아서 콩을 먹는 건지 이게 뭐 콩나물을 먹는 건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아, 이 콩나물 제대로 키워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4일 동안 정성 들여 지금 물을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남겨둬서 다시 좀 키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콩나물콩으로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면 4일 만에 이 정도 이렇게 오늘 콩나물국을 아주 시원하게 끓여서 먹어볼 생각이고 요거는 지금 남은 건데 한 며칠 더 물을 주면 좀더클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콩나물콩으로 콩나물 많이 키워서 드십시오. 고맙습니다.